이번 시간에는 생크를 방지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간단한 방법. 이 상태에서 생크라는 거는 앞쪽으로 클럽 헤드가 나갔을 때 나는 거죠. 그때 볼보다 앞쪽에 공 하나가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클럽을 놓아주시고 볼을 쳐주시는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안 되시는 골퍼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5분 내지 10분 정도만 해주신다면 굉장히 손쉽게 생크를 방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의 유형을 아셔야 돼요. 생크라는 거는 과도한 아웃인과 과도한 인아웃에서 만들어지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과도한 아웃인이라면 플레이하고 있는 볼이 있다면 셋업 상태에서 볼에서 오른쪽으로 2시 방향에 볼을 하나 놓아주시고요. 반대로 왼쪽 볼은 8시 방향에 볼을 놓은 상태로 다운스윙을 할 때는 4시 방향에서 10시 방향으로 클럽 헤드가 빠져나가게끔 볼을 쳐주시는 겁니다. 반대로 과도한 인아웃이라면 오른쪽의 볼은 4시 방향으로 가고 왼쪽의 볼은 10시 방향으로 가서 다운스윙 때 좀 더 과장되게 2시 방향에서 8시 방향으로 클럽 헤드가 빠져나가면서 볼을 치신다면은 보다 효과적으로 생크를 교정하실 수가 있습니다.